전에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수홍이랑 염경환이 베트남 방송국에 간 모습을 봤거든요. 왜 다른 나라 방송국에 가서 출연 요청을 하는 거지? 의아했는데 개그맨 염경환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네요. 한국도 살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베트남으로 간 건지 이민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게 된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어 간다고 합니다. 지인들과는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부모가 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쏟아지는 육아 예능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부모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아 예능의 하나인 엄마의 탄생은 엄마들의 다양한 도전기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존재도 무척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아빠들의 변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탄생에 출연 중인 염경환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개그맨으로 본관은 파주이다. 대한민국 공군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낚시꾼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자는 14년 연하의 서현정이다. 남유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에서 고등학교 동기이기도 한 SBS 5기 개그맨인 지상렬과 콤비를 이루어 클론의 이미테이션 그룹인 클롬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염경환 이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16년 현재는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다. 라디오 DJ를 했을 적에 같이 일하던 작가가 베트남 현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회를 보러 갔다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결심했다고 한다. 염경환은 반평생 살았으면 나머지 반은 다르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며 한반뿐인 인생이다.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이민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염경환은 내가 연예인을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며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이러한 이야기는 친구 박수홍에게도 이미 고백한 내용. 그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이 나와 딱 맞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여기가 적합했다며 계속 자리 보고 있다. 좋은 자리는 비싸다고 말해 쉽지 않은 도전 중임을 알렸다. 염경환은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염경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요. 염경환은 과거 지상렬과 함께 개그 듀오 클롬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클롬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요. 염경환은 클롬으로 활약을 할 당시였던 지난 1998년 5월 전직 스튜디어스 최모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 염경환은 가끔 방송을 통하여 스튜어디스 출신의 아내에 대한 자랑을 자주 하고 애처가로 소문이 나와 있었지요. 염경환 전 부인은 염경환에게 첫사랑이었으며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부인이 자신의 이상형이었다고 밝히는 등 아내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지요. 잉꼬 부부로 알려져 있던 염경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이혼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격 차이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별거로 인하여 이혼을 했다고 언론을 통하여 알려져 있습니다. 염경환 전 아내 최 씨가 먼저 인천지법에 이혼 청구 소송을 내며 파국을 맞았는데요. 염경환 전 부인은 항공사 퇴직 후한 다단계 회사에 다녔다고 하는데 염경환과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종종 부부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요. 연예인의 경우 방송국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단순하고 순박한 면이 많고 폭넓게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외형만 보고 쉽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연예인들의 흔한 성격 차이, 이혼 사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요? 염경환 전 부인 사진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염경환과 전 부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염경환 아내 서현정 씨는 염경환과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염경환 부인 서현정 나이는 1984년생으로 염경환과 무려 14살 차이가 납니다. 띠동갑을 넘어선 나이 차이지요.
염경환 부인 서현정은 서글서글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쁜 보조개와 미소가 너무나 예쁜 여성입니다. 그래서 서현정 외모, 몸매가 화제가 된 적이 있기도 했지요. 염경환은 이혼을 할 당시에 연예계 활동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93년 데뷔하여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인천 재물포구 동창 지상렬과 함께 개그 듀오 클럽을 결성하여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의 갈등으로 염경환 혼자 다른 소속사로 옮기면서 개그 듀오 클럽도 해체를 하게 되었죠. 염경환은 방송에서 소속사 문제로 3, 4년간 방송을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민을 결심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해외여행 전날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어 여행을 취소했다고 하지요. 염경환이 이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시기가 2004년 12월 24일 태국 피피섬의 한 리조트였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가 비행기를 타는 것을 꺼려서 여행을 안 갔는데 그때 쓰나미 사고로 그 리조트에 있는 많은 여행객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뱃속에 있던 아들이 내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아무튼 염경환이 지금의 아내 서현정과 아들 염은유를 탄생시킨 것은 본인의 목숨을 살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경환 이혼 후 오랫동안 방송을 쉬면서 해피투게더에 출연을 하여 그동안 발생한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요. 당시 30개월이 된 아들이 생겼고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도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염경환 재혼은 지금의 아내 서현정 씨와 했습니다. 염경환 서현정은 지난 200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사랑을 키웠는데요. 결혼식은 염경환이 어느 정도 다시 재기를 하고 자리를 잡은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염경환은 재혼을 하여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고 결혼식만 늦게 했을 뿐인데요. 염경환 결혼식은 2008년 10월 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T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염은율은 4세였고 기사에는 염경환 서현정 나이차가 6살이라고 기사에 났는데 실제 나이 차이는 14살이지요. 염경환이 아내와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지난 11월 23일 방송된 MBC 사람이 좋다에서 염경환은 결혼 전 탄생한 아들 은유리를 30개월이 지날 동안 숨겼던 것에 대해 이렇게 복 많은 아이, 하늘이 주신 선물을 왜 숨겼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염경환은 바쁜 일정과 소속사와 법적 분쟁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은유리가 4살이 되던 해 결혼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염경환은 앞으로도 난 계속 아내와 아들만 생각할 생각이다.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그런 것은 없다. 어떤 일이 들어와도 창피한 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애 뒷바라지하고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빠들이 그렇지 않냐? 아픈 것이 어디 있냐? 그냥 가는 거지라고 단언했다. 염경환 둘째 아들 꼬무리의 탄생, 염경환 등남. 자식 욕심이 많은 염경환, 둘째 꼬무리가 탄생되기도 전에 셋째를 가지고 싶다고 아내 서현정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염경환이 자식 욕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딸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염경환 둘째 꼬무리는 엄마의 탄생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인데 지난 2014년 10월 10일 아침 7시 5분에 3.3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염경환은 엄마의 탄생 제작진과 함께 꼬무리가 탄생하는 순간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염경환은 아들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순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니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다. 고생하고 수고해준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격의 순간을 전했다고 하지요. 염경환은 특히 10년 전 은유리가 태어날 당시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유리가 꼬무리가 너무 닮았다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염경환 가족에게도 꼬무리의 탄생과 함께 앞으로 행복한 일이 더욱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경환이 과거 클롬으로 활약을 할때큰 인기를 끊었지만 이혼과 소속사의 갈등을 겪으면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대세들만 출연할 수 있는 육아 예능에 출연을 하며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염경환이 지금의 아내 그리고 은율과 꼬무리와 함께 더욱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코미디언 염경환의 삶이 공개됐습니다. 반은 한번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밝히며 베트남으로 진출한 한국인 개그맨 1호를 꿈꾸며 이민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염경환은 또난 오래됐다. 연예인을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 송해 선생님이나 이경유 선배처럼 오래 유지될까? 냉정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경화는 이어 그럼 도전이다. 사람이 꿈을 꾸지 않냐라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맞는구나. 하고 싶은 사업이나 장사 같은 것도 여기 정서가 딱 맞았다라며 선택이 있기까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염경환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자 신동엽은 난 예전에 사실 다른 생각을 했다. 사업이 아니라 이걸 언제까지 할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다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일을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장훈은 은퇴하고 6개월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놀아봤다. 쉽지 않더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너무 힘들더라 라고 말했다. 이수근은 그전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라도 해볼까? 가이드도 해보고 싶었고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다며 그런데 찾아줄 때일 열심히 해서 일 오래 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날 염경화는 오토바이 문화, 현지 승용차 가격 등 베트남의 이모저모를 소개했다. 염경화는 이날 길거리 이발소, 오바마 맛집 등 베트남을 찾은 후배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줬습니다.